와 머니 게임 나갔으면 밤에 몰래 야식하는데 나 머니 게임 나갔지? 누나 김선호도 누나 영상 안 봤을 리 없지. K랑 같이 나왔던 영상이 인기 급상승 영상에 나왔잖아. 응? 무슨 소리야? 아니 뭐.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건 진짜라고 생각해. 진짜 그 엄청난 연예인들도 머니게임 봤겠지? 라는 생각은 해. 혼자 생각해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머니게임은 미국 사람도 봤을 것 같아. 머니게임이 그렇게 유명함? 근데 머니게임은 못 봤어요? 죄송한데 대화 안 통하시는 것 같아요. 나가주세요. 머니게임 못 보셨다. 죄송한데요. 진짜 대화 안 통해요. 나가주세요. 부탁입니다. 빵야! 와 머니게임 나갔으면 밤에 몰래 야식하는데 나 머니게임 나갔지? 핸드폰 사가지고 방송 킨다. 레알 쌈 욕들 먹었겠지? 방송 켜가지고 지금 머니게임 하고 있는데요. 머니게임에서 상금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방송으로 돈 벌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럼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. 이걸로 일하겠습니다. 라고 핸드폰 사가지고 방송 키고 저 하루 종일 일할게요 여러분들. 그래야 제가 여기 있으신 분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죠. 안 나간 게 다행이라고? 딩동댕 아니지. 당구 다이 사서 참가자들이랑 당구 쳐야지. 그게 꿀잼 맞아? 꿀잼 맞아요? 당구 다이로 맞을 것 같은데요. 사람들이 당구 다이 던질 것 같은데요. 저한테? 그거 맞아요? 아니 근데 나는 머니게임 같은 그 엄청난 곳에 가고 싶지 않아. 정말로 큰 관심은 좋은 건데 너무 그 뭔가에 무서워. 도아님이 나갔으면 꿀잼은 보장이긴 해. 아니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. 마음으로 거기 갔을 거예요. 거기 있으신 분들 전부 다. 내가 거기 나갔으면 난 그렇게 안 했지. 난 이렇게 했지. 저렇게 했지. 내가 캐리했지. 바로 이렇게 했지. 이거를 못해?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. 그 저도 그래요. 저도.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. 아마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거 방송 봤으면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말 했을걸? 근데 또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 또 거기에 들어갔으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머니게임에 말씀하신 분들 다 그러잖아. 그 전기님이 100% 욕먹을 줄 알았다. 100% 엄청나게 욕먹을 줄 알았다.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하잖아. 근데 이게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.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기님이 욕먹을 거라고 100% 예상을 했었대. 그래서 전기씨는 욕먹을 걸 대비하는 대책 컨텐츠를 짜고 있었다잖아. 그걸 또 유도리 있게 바꿔서 재밌는 방송으로 바꾸는 그런 컨텐츠를 짜고 있었다잖아. 모르는 거야. 정말 쓸데없었어. 아주 확실했어. 맞아. 진짜 부담이야. 난 안 나갈 거야. 무슨 일이 있어도. 그런 거. 됐어. 이 정도의 관심도 많아 나는.